정보부 일반 부분을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뭐 인증 서버, 공인 인증, 그 다음에 접근 통제, 뭐 암호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마인드맵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암호화죠, 뭐 그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근데 정보 보안 일반에서 뭐 PKI, PMI 뭐 이런 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슈가 되는 거는 뭘까요? 공인 인증에서. 예, 공인 인증서죠. 예, 공인 인증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서명법에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 인증서를 사용한 공인 인증서를 통한 안전한 방법으로 인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 안에 인증이라는 건 공인 인증서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 법이 바뀌어서 공인 인증서와 동등한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공인 인증서만 써야 된다? 이건 없어진 거예요. 공인인증서 의무화 없어진 거예요. 인증할 때 공인인증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암호화 방법, 동등한 수준의 인증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동등한 수준의 인증 방법을 누가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등한 수준의 인증 방법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고 누가 하냐라는 건 뭐냐면 인증하는 기업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겁니다. 전자서명법이 바뀌어서 제가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에서 모바일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 인증서를 이제는 안 써도 돼. 근데 우리가 암호화 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HTML5를 써서 뭔가 인증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공인 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해 줘요. 그러면 써도 된다 이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등하지 않는 수준을 제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도 져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동등한 수준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공인 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걸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공인 인증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법률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동등한 수준의 인증으로 그죠? 할수 있다. 공인 인증서만 해야 된다. 그거는 폐지됐다 이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그 인증을 하는 기업이, 금융권이 진다. 그거. 그게 이제 이슈. 그게 변화된 거인 겁니다. 기본 이론에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암호화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자서명 절차. 개인키, 공개키. 그죠? 송신자의 개인키, 공개키, 수신자의 개인키, 공개키, 비밀키. 다섯 개의 키의 용도. 요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걸 모르면 암호화는 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알 필요가 없어요. 뭐 RSA는 소수를 갖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호화가 되는구나.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저도 모릅니다. 그냥 소수를 통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개념적으로 통과.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서명 과정. 그죠? 두 번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보안 일반 보죠. 인증 서버. 인증 서버. 다른 말로 하면 보안 서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인증 서버는 MIT에서 만든 중앙 집중적인 인증 방식 커버러스라는 게 나옵니다. 커버러스는 우리가 인증 서버 하면 그냥 인증 서버 한 대를 가지고 인증하고 끝나고 이러면 되는데, 커버러스는 티켓 서버가 있고 인증 서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티켓 서버한테 티켓을 발급받고 PC에 티켓을 저장한 다음에 티켓은 PC에 있습니다. 그 티켓을 들고 인증 서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PC 내에서 티켓을 복제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복제해서 재사용한다. 그걸 우리는 재생 공격, reply att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 공격의 문제점이 있고, 재생 공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니크한 번호를 주면 돼요. 그때 당시 그 하나의 유니크한 번호. 그래서 복제가 되면 이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생 공격은 시퀀스 넘버를 줘서 그 시퀀스 넘버를 다른 말로 타임 스탬프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7회 정보보안 기사 필기 때 지문에서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생 공격은 예를 들어서 SSL의 뭐 시퀀스 번호는 무엇을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재생 공격의 대비였다라는 겁니다. 답이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커버러스는 딱 그거 기억하면 돼요. 티켓 서버와 인증 서버가 있고 티켓은 PC에 저장되어 있고 얘는 재생 공격에 취약하다. 이걸 해결하려면 리플라이 어떻게 해결하려면 타임스탬프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죠? 싱글 사이온. 한번 로그인하면 다 로그인된다. 싱글 사이온.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보안 서버라고도 합니다. SSL을 쓰지 않고 싱글 사이온 서버를 썼다라는 건 보안 서버를 구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증 시에 암호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송 구간 암호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싱글 사이온은 하나 로그인하면 다 로그인되는 거죠. 전부 다. 그죠? 하나 로그인되면 통합 인증 제공해주는 거고 거기에 권한까지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뭐라고 그래요? EAM. 그죠? Enterprise Access Manage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팀의 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 사원한테 권한을 부여하면 그 입사를 직무를 부여하면 자동으로 권한 할당하고 해제해 주는 거 IAM. 그래서 싱글 사이언 EAM IAM. 그죠? 그런 게 인증 서버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 공인 인증 PKI 인증서. 그죠? PKI 구성 요소 뭐죠? 인증 기관 CA, 등록 기관 RA. 그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X.509 인증서, 그죠? X.509 인증서가 가지는 정보가 뭐죠? 고객 뭐 키 정보, 암호 알고리즘, 그죠? 소유자 이런 정보 있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CSP 인증서 유효성 검사 확인 프로토콜, 인증서 취소 목록 CRM, 그죠? 인증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DB, 뭐 DB라고 해도 되고, 그죠? 정확히 말하면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LDAP, LDAP 혹은 DAP, DAP, 그죠? 이 DAP에 따른 말이 뭐냐면 표준이 X.500입니다. X.500 표준, DAP, DAP, 디렉토리 억세스 프로토콜, 그죠? DAP이라는 약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PKI 구성 요소고. PMI는 속성 인증서 그러는데 인증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로그인이잖아요. 로그인. 그죠? 로그인하고 권한까지 주면 속성 인증서 PMI라고 합니다. 자, 전자서명 여기 나와 있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필기 강의 때 그걸 들으셔도 됩니다. 개인키 공개키 개인키 공개키. 송신자의 개인키. 송신자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송신자의 개인키 나만 있어. 당연히 서명하는 거고. 개인키로 서명했으니까 이거 풀 때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그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낼 거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하고 수신자의 개인키로 풀어서 평문을 보는 거고. 그죠? 이 네 개의 싹.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네이버를 봐보세요. 네이버 로그인할 때 HTTPS가 SSL이 언제 쓰이는지 첫 번째 로그인할 때 HTTPS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회원정보 수정할 때 바뀌고요. 비밀번호 찾기나 변경할 때 바뀝니다. 로그아웃할 때 HTTPS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는 HTTPS를 쓰는 곳은 없습니다. 뭐예요? HTTPS, SSL을 쓴다라는 건 개인키 공개키를 통해서 뭔가 암호화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개인키 공개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면 느려서 못 써요. 웹페이지로 쭉쭉 나오는데 이걸 언제 암호화하고 언제 복화해요? 그러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증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한다. 데이터는 가변이고 얼만큼 있는지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럴 때는 대칭키를 써야 돼요. 대칭키의 키의 길이 몇이죠? 일반적으로 128비트죠. 비대칭키, 공개키의 키의 길이 몇이죠? 2048입니다. 그죠? 10배가 넘어요. 키의 길이가. 키의 길이가 10배가 넘다라는 건 암호화 복화할 때 연산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대칭키 암호화 기법을 씁니다. 그거 굳이 암호화를 하겠다면.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접근 통제. 뭐죠? 이거 다 알죠? 지식의, 여기 이슈, 아까 하나 얘기했는데요. FIDO. 그죠? 이거 손가락 이렇게 했더니 지문 읽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 로그인 하더라. 그죠? 그거를 FIDO 인증이라고 합니다. 생체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은 뭐예요? 사용자 인증 방식은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지식에 의한 인증, 두 번째 내 주머니에 있는 열쇠 소유에 의한 인증, 세 번째 내 몸에 있는 거 생체 인증, 열려라 참깨 어떤 행동을 하니까 됐어. 그죠? 행위 기반 인증.
그래서 지식에 의한 거, 소유에 의한 거, 생체에 의한 거, 행위 기반 인증. 투 팩터 인증이라는 거 이 네 가지 중에서 조합해서 써라. 그죠? 두 개 이상을. 투 팩터 인증. 투 채널 인증은 뭐죠? 전화로 한번 인증받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로 인증받고 이건 투 채널 인증. PC로 받고 전화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 채널 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중요한 걸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 알죠? 그죠? 누르면 되는 거. 그죠?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동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 및 이벤트에 의한 OTP를 쓰고 있고. 두 번째 생체 인식에서 FRR, FAR, CER. 이거 별표 쳐두세요, 이거. 이거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영어 플레임까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FAR, FRR, 5인, 이거 뭐예요? 5인식률, 5거부율. 그러니까 정당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비정상으로 인증, 식별할 거냐. 비정상인 사람을 정당한 사용자로 식별할 거냐. 그래서 생체 인식 평가 항목. 5인식률, 5거부율.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DAC, MAC, RBAC, 뭐, Access Control List, Capability List, 이거는 뭐, 필기 때 하셨죠? 네,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아니면 필기 동영상 보세요. 그럼 거기 있습니다. 자, 정보보호 1번, 암호화. 암호화의 키 뭐예요? 혼돈과 확산. 그죠? 혼돈과 확산이라는 건 뭐예요? 혼돈이라는 건 평문이 있는데, 없는 거, 없는, 요 평문 내에 없는 걸 가지고 와서 바꿔버리는 거. 그 다음에 확산은 행렬을 바꿔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동과 확산을 통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고,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 키와 복구화 키가 똑같은 게 대칭키, 다른 게 비대칭키 혹은 공개키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몇 개 밑줄만 긋겠습니다. 블록 암호화 기법에서 파이스텔과 SPN이 있죠. 파이스텔은 암호화를 이렇게 하면 거꾸로 하면 복구화 되는 거. 그죠? 거꾸로 복구화시키는 거. 이렇게 했던 수학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된다. 파이스텔. 대부분이 다 파이스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시드, 우리나라 거 다 파이스텔입니다. SPN은 암호화는 이렇게 하고 복구화는 이렇게 하는 거. 복구화 방법은 틀려야 돼요. AES가 있습니다. SPN 구조는. 그 다음에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 이거 4개인가 5개. CBC, ECB, 이 특징적인 거 기억해 두십시오. 전부 다. 아, 이거는 그냥 그 이해 뭐 난 모르겠다. 그럼 필기 동영상 보십시오. 필기 동영상도 다 공개해 놨잖아요. 예. 그 이거 이건 파란색인데 이 빨간색 책 갖고 강의한 거 있죠? 예. 그거 보시면 뭐 다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냐? PKI 넘어가고요. 해시 함수 넘어가고. 자, 그래서 뭐 좀 빠르게 하긴 했지만 정보보호 일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암호화하면 암호화 키를 어떻게 관리하냐, 키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암호화의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냐 이거는 사실 우리의 범위가 아닙니다. 네, 그냥 개요 정도면, 그냥 팩트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RSA는 소인수 분해로 합니다. RSA 키는 기본이 1024 비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현황이잖아요, 현황. 그죠? 네, 그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빠르게 하긴 했지만 정보보호 일반은 마치고 참고로 7회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이게 또 쓰려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글을 쓰려면 식별과 인증과 허가 이 단어, 영문 단어와 이 정의, 이 단어의 차이점까지 체크를 해 두십시오. 7회 산업기사 필기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실기 때 3점짜리로 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정보보호 일반을 마치고요. 이어서 정보보호 관리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